네, KS20에서 SOS 레프스에 왔습니다. SOS 부스는 지금 제네시스에 이제 라이다를 장착을 해서 시연을 하고 있고요. 여기 이제 MLX죠. MLX가 앞에 이제 두 개 달려 있고 뒤에 가면은 이제 또 예, 여기 이제 상당히 작게 만들어서 차량 안에 넣을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라이다를 선보이고 있고요. 예, 그 내년 전시회에 이제 내년 CS에 또 비밀 변기를 또 MLX의 다음 버전 아주 작은 라이다 상용화를 목표로 한 라이다를 또 선보일 계획입니다. 옆에 보면 이제 로봇이 있거든요. 저 로봇은 이제 국내 업체 인테그리트가 만들고 이게 사실은 저기 MWC 올 초에도 나와서 SK 부스에 전시됐던 로봇이고 여의도 현대에서 운행되고 있다 그러고요. 보면은 저 밑에 부분에 이제 2D 라이다를 달아서 실내 주행이 가능하도록 한 이런 로봇이고요. 그다음에 이제 마찬가지로 인테그리트의 이제 그 실내 주행 로봇. 그러니까 뭐 주행 로봇을 하나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. 전반적으로 SOS랩의 라이다가 로봇용 라이다하고 이제 차량용 라이다하고 해서 상용화를 가고 있는 라이다를 전시를 했고요. 내년 CS 전시를 기대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. SOS랩이었습니다.